네, 반갑습니다. 언론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7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는데 격변하는 7월, 주도주는 반드시 있다라는 주제로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 광동구민회관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구분다리역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고 문의는 032-508-9268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항상 구독하기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의 일정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 매번 뭐 강연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가시는데 강동구민회관도 장소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현장에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황 게시판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0.3% 가까이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중국 증시가 좀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니케이는 오늘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69원 78전을 기록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아 요거를 안 고쳤네요, 그죠? 0.61 마이너스 26 그렇죠. 코스피도 0.6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6%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 변동폭이 상당히 컸죠. 사실 변동폭이 크면서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장중에는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코스닥은 약 900개 가까이가 하락 종목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후반에 장을 조금 반등에 좀 나서면서 올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보시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오늘 시장은 기축통화를 우선적으로 하는 뭐 엔화라든지 또는 달러 이런 미국과 일본 증시에 대한 모습이 좋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오늘 뭐 분석 자료도 나왔지만 사실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이 이제 미국 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날 오후 1시까지만 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미국에 대한 버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버블 우려감은 뭐냐면 결국에는 거품이다. 이 주가가 다 거품이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거품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거품인 것을 알지만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 미국 시장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진 것도 아닌데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꺼질 거야. 언젠가는 꺼질 거야. 다들 알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꺼지기 전까지 이 돈의 힘으로 증시는 올릴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 버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돈의 힘으로라도 올릴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지금 시장은 더욱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상승 자체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제 외국인이 매수해야 지수가 오른다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코스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 장중에 좋지 않았습니다. 뭐
갭상승 출발했지만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해내는 이런 V자 반등을 연출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거기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바로 오늘 외국인들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오늘 올랐다가 빠졌다가 오르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샀지만 장중에 상승을 그냥 유지를 하다가 장 후반에 이제 좀 더 매수를 붙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매수세가 어디에 붙어서 올렸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볼게요.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업종군이 지금 보면 전기전자 업종에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개코다. 지금 오히려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언론에 대한 뉴스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해야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전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팩트로만 언론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주장을 같이 섞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참과 거짓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바대로만 본다면 일본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10% 가까이 빠져줘야 되고 5%는 빠져야 돼요. 오늘도 이어서 또다시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나요?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연출된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작용하겠지만 지금의 매수세는 결국에는 그 잠정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그런 우려감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긍정적일 것이고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먹거리가 많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고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매수적인 수급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한다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판단하시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올렸으면 안 빠진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고가 권역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박스를 이루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도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요런 각도를 주는 거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다 돈따발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쳐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거 빠지는, 이렇게 빠지는 것은 힘들다, 사실.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겠나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늘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수가 오른 것은 당연히 외국인들이고 외국인들이 어디를 사줬습니까? 바로 전기전접종을 사면서 상당히 효율적인 매매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이게 평균치식 방식이 있고 시가총액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우는 평균치식 방식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면 지수가 왜곡이 이루어져요. 한마디 시가총액에 대한 비중이 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면 지수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잘한 종목이 움직이더라도 시가총액 지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고 전기전자가 대형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오르는 부분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 옵션 만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베팅 그런 지수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포지션 자체를 하방으로 잡기가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거래일로 따지면 5, 8, 9, 10, 11, 그러니까 5거래일 남았거든요. 5거래일만에 갑작스럽게 이 지수를 뭐 이런 식으로 뺀다. 그 포지션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유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수는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후자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선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IT가 바뀐다. 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5번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뭐 3번, 5번을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왜 이 말씀을 적어놨냐면, 자, 오늘 코스피, 자,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게 전기전자, 말 그대로 IT 관련이거든요. 여기에 기관도 같이 볼게요. 기관은 화학 운수 장비. 화학 운수 장비가 뭐예요? 결국에는 운수 장비는 자동차입니다. 그죠? 조선이나 자동차를 우리가 운수 장비 업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화학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석화기업들, 석유화학기업들. 이제 이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됐던 그런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투신만 따로 보더라도 오늘 화학 운수 장비였고, 연기금이 따로 보면 화학 운수 장비였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넘어가 보면, 자, 외국인들이 사는 것이 바로 반도체, 오락문화, 이런 관련이에요. 그죠? 자, 일본 관련 뭐 나쁘다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기관이 많이 샀던 곳이 IT, 그죠? IT 부품, 반도체, 이쪽입니다, 지금. 투신도 많이 샀던 곳이 IT 반도체 통신 장비예요. 연기금도 지금 IT 제조, IT 반도체 뭐 이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은근슬쩍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수급은 마이너스죠. 오늘 기관이 마이너스를 쳤고, 그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소폭 매수에 그쳤습니다. 하지, 그리고 투신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업종별로 따졌을 때는 IT 종목군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업종에 대해서 판 거를 IT에 지금 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를 개편하는 과정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얘네들이 지금 왜 IT를 사겠느냐.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은 거의 주식시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지금 5G 종목군들이 반등 났는데 왜 반등이 났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등 자체는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이라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가 권역에 있는 이런 5G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5G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KMW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산네트워크 마찬가지죠. 앞에 봤던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가 권역에서 움직이는 자리들인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저런 식으로 붙인다는 것은 여기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추세가 탔는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기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것이 바로 실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관이 은근슬쩍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포트를 개편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이 일본 관련 종목군에 대한 확장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자, 어제 했던 것은 뭐였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뭐 폴리이미드 필름, 그죠? 그거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레지스티 하고 그리고 반도체 에칭가스 해서 뭐 어제 후성이나
우리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거기 1단계라 했죠. 1단계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커지면서 2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커진다고 했죠. 근데 어제 이걸 했는데 오늘 바로 이제 나타난 게 뭡니까? 이제 자동차 얘기 나오고요. 그럼 오늘 모나미가 오늘 상한가 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오늘 모나미 잠깐 볼까요? 모나미의 상한가 왜 갔습니까? 이유를 붙였죠. 일본 팬 안대 불매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나미 볼펜이 올라왔다.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을 했는데, 뭐 제가 이거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모나미 급등세 일본 볼펜 불매운동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뉴스를 갖다 붙이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금 갖다 붙였어요. 뭐 세력이 올렸으니까 올랐겠죠, 사실. 뭐 하지만 오르는데 이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재료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주가를 누군가는 올렸고 거기에 이제 재료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력들이. 그런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원래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또왜 올랐습니까?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 뭐 서현 이런 기업들이 올랐죠. 오른 이유가 뭐였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것이 바로 도요타라든지 아니 렉서스, 뭐 닛산 또 있나요? 혼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자기네 지금 일본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는데 최근에 뭐 어제 그런 일본 불매 운동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애국에 대한 판매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올랐다는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일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꺾일 거라고 일부 언론들이 많이들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감을 내포하면서 뉴스를 때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넌센스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품도 오늘 마지막에 얘기해 놨던 게 뭐였냐면 일본 화장품이 너무 많다. 오늘 찌라시 마지막에 돌았던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산 화장품에 대해서 시세도이나 이런 것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매운동을 하면 결국에 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찌라시 관련된 종목이 뭐였냐면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한국 화장품이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본산에 대한 부분 자체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은 그 경제 구조가 엄청 비슷합니다. 사실 경제에 대한 규모만 따지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훨씬 크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사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일본도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가공무역이라고 하는 이제 원재료를 수입을 해 와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내는 이런 무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가공무역이죠. 들어왔던 원재료로 가공시켜서 완성품을 팔아내는 이런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지금 상당히 잘못된 선택을 했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의 흑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우리 너그거 이런 식으로 무역하니까 우리는 관세도 부과할 거고 뭔가에 대해서 할 거야 하면 통하죠. 왜? 중국이 많은 흑자를 미국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흑자를 유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일본과의 거래 내역이 이제 나오죠. 지금. 세계 무역 현황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오고, 거기에 뭐 국가별로 나오고, 수출입 현황이 나오고, 여기 일본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에 따른, 뭐랄까, 이제, 비중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흑자폭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자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더욱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쟤네들 왜 적하지? 저 왜 붕신짓 하고 있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대놓고, 야, 너희 붕신아, 너희가 지금 이익 보고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아, 저렇게 되면 우리도 재수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 지금 이성을 잃어서 이상한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가 대부분 다 가능하거든요. 물론 반도체에 대한 공정 자체는 길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요거를 국산으로 바꾸는 데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그래도 최소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판에 대한 앞서가지고 먼저 부품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보내고 그 테스트가 통과돼줘야지만 또 다시 완성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다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이런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오버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고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사실 판단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어디 나와 대구 사람 말도 못하겠어요. 진짜. 네? 진짜 조금은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언론에 대한 뉴스를 조금 해석을 하는 그런 기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터질 게 또 터졌습니다. 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제 앞서서 우리가 왜 안 좋은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짜증나게. 자, 한미약품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제 얀센이죠. 얀센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기술 수출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이게 완료되면 얼마를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기술 수출할 때 받았던 돈은 안 돌려줘도 돼요. 계약했던 돈은. 근데 나머지 받기로 한 돈은 다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얀센 거기서 다시 이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받았던 게 이제 비만 당뇨 신약 후보 물질이었는데 이걸로 개발을 해보니까 효능이 얘네들이 얘기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 그래서 권리를 반환한 거예요. 아 됐다 이 약 다시 들고 가고 다시 우리는 돈 받을게. 돈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뭐랄까요,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터지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라젠의 그 대표이사, 문은성 씨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만났었습니다.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이 사람들은 제약바이오는 또 특히 다 기업인이에요. 기업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한 애착, 자기 회사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애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또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남의 말 자체를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것만,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것만. 기업인데 특히. 여기 갇혀져 있는 시각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 신약을 또 무조건 된다. 자기에서는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에는 지금 계속 뭔가 터지거든요. 지금 보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결국 인부사에 대해서 취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법원에 그런 제소하겠다. 자,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제소하겠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 인정한다. 왜냐? 얘네들이 본인들 입장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럼 믿고 투자했던 코오롱 디시즌의 코오롱 생명과학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우짤낀데 이 말을 나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과나 아니면 보상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하고 대신에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아 그래 그래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우리가 지지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모르겠다 너거는 너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거부터 일단은 법원에 우리한테 너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 생각하고 우리는 법원에 제소하겠다 이거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뭔가 이제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입으로 뱉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비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한번 이슈가 한번 터졌잖아요. 왜 주가가 한번 빠졌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또다시 한번 더 이런 거를 또 터뜨린다? 이거는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짓을 할까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네. 과연 그러면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다 몰랐을까? 이게 실시간으로 딱 발표되고 갔는데 우리한테 곧장 이렇게 발표를 했는가? 그런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실망감,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미약품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자, 잠깐 시가총액 보시면 이게 3조 5천억짜리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신빙성 없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짓을 한다. 그럼 이 3조 5천억이 안 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 말에.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적하니까 저지랄을 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죠. 신라젠 빠져버리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지죠. 셀트리온 빠지죠. HLB 빠져버리죠. 힐릭스 빠지죠. 메디톡스 빠지죠. 이게 이렇게 이제 연쇄적인 부분으로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은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오늘 유한양행도 잠깐 볼게요. 유한양행이 지금 7월 1일날 발표가 됐잖아요. 7월 1일날. 7월 1일날 왜 올랐습니까? 7월 1일날 올랐던 이유가 또 1조 잭팟, 바이오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 지방 간 신약 기술 수출 했죠. 그럼 이 뉴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늘 또 더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오늘? 이제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전에는 기술 수출이라고 하면 아, 저 1조가 터졌구나. 1조를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스마트 컨슈머가 돼가는 거예요. 1조 수출, 계약금은 얼만데 그 계약금 말고 나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권리 반환하면 끝이네? 이런 우려감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여기에서 이슈로 상승했지만 결국 재료 노출밖에 안 되고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은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제약바이오라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뭘 보고 믿어야 될까?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약바이오를 못 믿기 때문에 오히려 IT 쪽에 더욱더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IT는 뭐라도 만들어내고 뭐라도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정말 제약바이오는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 식약처 통과를 해서 상품이 판매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깜깜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사줘야 되는 거니까 그 주식을 사줘야 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얘기를 하다가 한미약품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조금 흥분이 됐는데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잡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이만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게 여기 하단에 있는 자리를 자 원 스텝 투 쓰리 밟고 네 번째 또 밟고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상당히 뭐예요? 두꺼운 자리가 되죠. 자 얼마 전 우리가 HLB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크게 뚝 떨어지는 것을 꺾인다고 했죠. 결국에는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또다시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거든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넘어가면 7만원대 이상 넘어가면 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7만원까지 가려면 더블 이상 가야 돼요. 100% 수익 나야 됩니다. 어려워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는 얼마 뭐 매지온이었습니까? 매주는 보세요. 결국에는 요 자리 자체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오면 아 이게 일시적인 부분에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죠. 하지만 이 자리 못 올라오잖아요. 못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내추럴핸드텍을 그때 예를 들어 설명드렸죠. 이것도 우리가 백소궁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 좀 사서 드셨는데 자, 이것도 봐요. 반등을 하지만 꺾여버리거든요. 네. 지금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 음봉은 엄청 큽니다. 사실 아픈 음봉이에요. 네. 자, 앞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에 또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추세적인 요런 자리죠.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삼각수렴이 요게 반대로 자 차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이제 삼각수렴 형태를 띄고 난 다음 여기서 시세를 분출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역삼각수렴이죠. 반대로 하방으로 대한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이니까 추세적으로 추세 하락을 의미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래서 제가 한미사이언스는 좀 더 분석을 해서 동영상 올려놨으니까요. 그걸로 조금 차트를 다시 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모로 뭐 저도 좀 아쉬운 하루였고 여러모로 시장 때문에 글루미한 날이었는데 이런 날도 있지 뭐. 내일 열심히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또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일단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INC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INC도 지금 요거 이제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오늘 이 봉의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꺾이다가도 요 오늘 8% 봉이 딱 치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요. 생존 확인을 해주는 그런 봉이라고 보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2분기 실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사물이 되는 관련이기 때문에 자 KG이니시스 보겠습니다. 자 KG이니시스 같은 경우 이제 전자결제, 그 모바일 결제가 7월 1일부터 휴대폰 결제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 KG이니시스도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정화금.
대정화금이 유한양에 대한 신약을 납품한 업체로 말씀드렸죠. 근데 유한양행이 주가가 시가총액 저만큼 올라갈 때 동안 아직까지 이 대정화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정화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쇼박스. 쇼박스가 앞에서 영어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앞에 뭐 최근에 돈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하이 재미없더라고요. 돈도. 그리고 그 전에 또 뭐 마약왕도 실패했죠. 마약왕 송강호 나왔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또 뭐 한 게 있었잖아요. 돈반입니까? 뭐 한 게 뭐 뺑반. 아, 미안합니다. 뺑반. 뺑반이란 영화도 실패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봉오동 전투인데 또 이런 또 시점에 지금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한창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애국 영화가 또 나온다. 이런 거에 대한 흥행에 대한 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늘의 이 봉인 의미를 조금 들 수 있는 봉이고 추가적인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쇼박스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이게 이제 대주주가 오리온입니다. 네, 오리온 그 과자 그 오리온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화경 씨가 오리온 대표 이사죠. 그래서 요분이, 요번에 뭐 영화 산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까지도 그때 쓰던데요. 저는 주가도 반영이 될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요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 홍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6일 오후 1시고요. 아,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참가비 없습니다. 참가비 없고 무료입니다. 무료. 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무료예요. 무료 강연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문의 전화 하시고 오셔도 그냥 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 참가비 없습니다. 7월 6일 오후 1시 서울 강동구민회관 구분다리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보았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